민주노총 불법 탈법 조직의 대명사가 되어가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민주노총이 지난 1월, 2월 해외와 국내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 파업 지령을 받는 등의 간첩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은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민노총이 노동자 권익 보호를 넘어서 주한미군 철수, 한미연합 군사훈련 반대하는 이유를 짐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4만여 명이 평일인 28일 서울에서 교통량이 많은 곳인 남대문, 서대문, 종각역, 광화문 등 도심 곳곳에서 집회를 열어 시민들의 출퇴근길을 마비시켰습니다. 일부 구간의 평균 통행 속도는 시속 2km로 사람이 걷는 속도보다도 느렸습니다. 명분은 정부의 건설 현장 불법 행위 근절 방침이 노조 탄압이라며 대정부 투쟁에 나선 것입니다. 조폭을 방불케 하는 폭행, 협박, 금품갈취, 채용 강요, 공사 방해 등 온갖 불법 행위를 공공연하게 저지르고도 정부의 단속을 탄압으로 규정해 시민들 일상생활까지 방해하는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인 것입니다. 최근 속속 드러나는 건설노조의 행포를 보면 그간 건설 현장은 무법지대였습니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전국 현장 1,494곳에서 받은 피해 신고 2,070건 중에 1,215건이 타워크레인 기사들의 원래비 뒷돈 요구였습니다. 총 243억 원, 1인당 연평균 5,560만 원씩 뜯어갔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원래비뿐만 아니라 실제는 일하지 않으면서 월급을 받아 챙겨가는 노조 팀장, 반장들의 전임비 갈취 행포도 567건이나 있었고 이는 결국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건설노조가 국민들이 내 집 마련을 위해 피땀 흘려모은 소중한 자산을 갈취한 것입니다. 또한 건설노조는 노조 상근 간부를 뽑으면서 협박 갈취에 용이하도록 무술 유단자의 몸무게 90kg 이상 우대라는 조건을 내걸었다고 합니다. 이러니 건설폭력배, 줄여서 건폭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본 원인은 문재인 정부가 불법을 방치했기 때문입니다. 건설노조 조합원이 2016년에는 11만 명이었는데 2020년 25만 명으로 급증하면서 온갖 불법이 만연하는데도 눈 감았습니다. 촛불 영수증으로 민노총을 상전처럼 모신 문재인 정권의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정직하게 일한 근로자들이 정당하게 보수를 받는 공정과 정의가 현장에서 확립되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건설노조 불법 근절은 대다수 국민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불굴의 뚝심과 일관된 의지로 건설 현장에서 법치를 확립해 노동개혁의 출발점을 삼아야겠습니다.